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젊은 화가를 사랑하게 된 노처녀의 가슴 아픈 순정, 미스 하리에트입니다. 사륜 마차에는 4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그 중에 남자 한 사람은 마부 옆자리에 있었는데 꾸불꾸불한 큰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밭들이 펼쳐져 있었고, 안개 낀 대지는 연기를 내뿜는 것 같았으며, 종달새들은 공중에서 노래하고, 다른 새들은 덤불 속에서 지저귀었습니다. 졸음과 싸우고 있던 르네 르마누아르가 미남인데다 건장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사랑을 많이 받은 노아가 레옹 슈날에게 자신들을 웃길 만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슈날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 생에서 가장 애통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25살이었고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서 서투른 그림장이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자연에 대한 풍경화나 습작을 한다며 배낭을 메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이포르와 에트레타 사이의 절벽 위에 있는 베누빌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여행객들을 재워주는 한 작은 농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시골 여자가 경영하는 여인숙 같은 것이었는데 두 줄의 너도밤나무에 둘러싸인 노르망디신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는 르카쉐르 할멈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는 5월이었습니다. 꽃이 핀 사과나무들은 향기로운 꽃들로 지붕을 이루어 마당을 덮고 있었고 사람 위로 툴밭 위로 끝없이 떨어지는 장밋빛 작은 꽃잎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쉴 새 없이 빛처럼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지요. 저 르카쉐르 부인 방이 있나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놀라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글쎄요,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봅시다. 5분 후에 그들은 타협이 되어 그는 시골 방의 흙바닥에 배낭을 내려놓았는데 손을 씻고 다시 나가 노파에게 묵는 여행객들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나이든 영국 부인 한 사람이 다른 방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돈을 더 내는 조건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마당에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식탁이 문 앞에 차려졌는데 그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길로 향한 울타리가 열리더니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무척 마르고 매우 키가 컸으며 숄로 몸을 감싸고 있어 나들이용의 흰 양산을 든 긴 손이 보이지 않았으면 팔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눈을 내리뜨고 재빨리 내 앞을 지나 초가집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 여자가 말하던 옆방에 있는 나이든 영국 여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날은 그 여자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트르타까지 내려가는 그 매혹적인 골짜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 나는 갑자기 눈을 들면서 비탈의 꼭대기에 서 있는 어떤 이상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깃발로 장식한 깃대 같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정오에 돌아왔고 그 괴팍한 늙은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공동 식탁에 자리를 잡았으나 그녀는 그의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의 자잘한 마음씀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사흘 후에 그는 르카쉐르 부인만큼이나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미스 하리에트로 여름을 지내려고 시골을 다니다 6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갑자기 이런 말을 불쑥 주인 여자에게 하곤 하였지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분의 창조 속에서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분의 모든 자연 속에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 속에 그분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고는 어리둥절해 있는 그 시골 여자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준비해 둔 팜플렛을 하나 다시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그 여자는 무신론자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일종의 비난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르카쉐르 부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인의 죽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완전한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 여자는 부자이며 집에서 쫓겨나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일생을 보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녀를 쫓아낸 이유는 그녀의 배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그 여자는 신들린 여자라고 했는데 그도 그 여자를 신들린 여자라고 불렀고 그녀를 보면서 이 음절을 아주 높은 소리로 말할 때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벼락 밑을 산책하다 방금 아까 올린 큰 물고기를 도로 바다에 놓아주려고 그것을 산 일이 있었는데 뱃사람은 그녀가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을 빼앗아간 것보다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신을 찬미하면서 들판을 헤매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저녁 그는 덤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스 하리에트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당황해 몸을 일으켰는데 대낮에 뜻하지 않게 기습을 당한 부엉이처럼 질겁을 한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따금 그가 바위 틈에서 작업을 할 때면 벼랑가에 서 있는 그녀를 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계곡 밑에서 영국인의 유연한 걸음걸이로 빨리 걷고 있는 그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이끌려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수척한 얼굴, 계시를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이 그를 르카쉐르 할멈 집에 붙잡아 두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는 미스 하리에트와 사귀고 싶었고 또 방황하는 늙은 영국 여자의 고독한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상하게 사귀게 되었는데 그가 썩 괜찮아 보이는 습작 하나를 끝마쳐 그림을 여인숙으로 가져가면서 춤이라도 출 만큼 그렇게 작품에 흡족해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다다르자마자 큰 소리로 르카쉐르 할멈을 불러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그 시골 할멈은 그것이 소를 그린 것인지 집을 그린 것인지 조차 볼 줄 몰랐습니다. 그가 여인숙 주인에게 그림을 보여주느라고 팔끝에 캔버스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미스 하리에트가 돌아와 뒤로 지나갔는데 그림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 갑자기 섰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악센트가 있고 기분 좋은 영국인의 오 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바람에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어요. 제 최근의 습작입니다. 넋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감동을 한 것 같기도 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이해하시는군요. 그는 여왕에게 듣는 찬사보다도 더 감동이 되어 얼굴이 붉어졌는데 매혹당하고 정복당해 그녀를 껴안고 싶을 정도였고 식탁에서 그녀 곁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그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너무도 사랑한답니다. 나는 그녀에게 빵과 물과 포도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미라 같은 미소를 살며시 지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기막힌 저녁 노래에 이끌려 절벽 쪽으로 나 있는 울타리 문을 열고 나란히 떠났는데 그들은 입을 벌리고 가슴을 부풀려 시원하고 느린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스 하리에트는 타는 듯한 낮의 종말을 열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늘, 바다, 온 수평선을 포옹하고 싶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되어 창공을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줏빛 숄 속에서 또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내가 종종 보았던 것처럼 절벽 위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책에 그녀를 스케치를 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의 생각을 간파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엔 그녀가 그를 알아보고 와서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는데 그녀는 50세가 되도록 처녀인 채로 있는 모든 여자들처럼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큼해진 순진 속에 젖어있는 듯이 보였으나 마음속에 아주 젊고 불타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녀는 관능적인 사랑으로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보고 싶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고는 마치 극히 대담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습작을 하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녀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몸짓 하나하나를 지켜보다 갑자기 그를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고맙습니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곧 그녀는 더 친숙해졌으며 몹시 기뻐하며 매일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접는 의자를 가져와 꼼짝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거기에 앉아 그의 붓끝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그녀를 옛 친구로 대우했는데 그녀의 태도가 약간 달라져 그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숨을 헐떡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유도 없이 창백해지고 흙빛이 되어 거의 기절할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 해안을 산책한 후 돌아오면 흐트러진 머리 그대로 식사를 하러 왔었지만 이제는 매무새를 고치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오늘은 별처럼 아름답습니다. 미스 하리에트 하고 말하자 뺨에 홍조가 올랐는데 그것은 15살 난 소녀의 발그레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거칠어져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그는 발작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가 말을 걸면 일부러 냉담한 태도로 대답을 했고 퉁명스럽고 초조해하였으며 신경질적이 되었는데 그는 식사 때만 그녀를 볼 수 있었고 거의 이야기도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스 하리에트, 어째서 예전처럼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불쾌하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많이 괴롭군요. 그녀는 아주 우습게 환한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전과 똑같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틀어박혔는데 가끔 그를 이상한 태도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격렬한 광기가 들어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억누르려는 알 수 없는 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유령처럼 그의 앞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그를 보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그가 소리쳐 부르자 마지못해 다가와 그의 스케치를 말없이 오래 바라보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슬픔에 그는 감동이 되어 발작적으로 일어났고 그녀의 두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모든 신경이 비틀리는 것처럼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빼냈는데 그녀는 기적 앞에서 놀라고 죄지은 것처럼 비탄에 잠겨있는 그를 남겨두고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지 않았는데 웃고 싶은 만큼 울고 싶기도 해서 베란다를 산책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해본 결과 떠나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한 그는 저녁 식사 때까지 떠돌다가 식사 시간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는데 미스 하리에트도 거기에 있었고 말없이 보통 때의 얼굴과 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 르카쉐르 부인, 곧 여기를 떠날까 합니다. 그 마음 좋은 여자는 놀라고 또 섭섭해서 느릿느릿한 단조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를 떠나신다고요? 선생님과 친해졌는데요? 그는 미스 하리에트를 쳐다보았으나 그녀의 얼굴은 떨리지 않았고 어린 하녀 셀레스트만 그를 보았는데 식사 후 그는 담배를 피우러 가서 그에게 집착하는 기괴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왔을 때 그는 닭장을 다들어가는 셀레스트를 보고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가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를 품 안에 가득히 안고 그녀의 크고 살찐 얼굴에 우박 같은 애무를 퍼부었습니다. 왜 나는 그녀를 격렬하게 놓아버렸을까요? 왜 나는 어떤 충격으로 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나는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여인숙으로 들어가고 있던 미스 하리에트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치스럽고 당황했으며 그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를 발견한 것보다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져 방으로 돌아왔는데 비참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몇 번이고 누가 집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고 밖으로 나 있는 문을 여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무렵에는 피곤이 짓눌러 골아 떨어졌고 늦지막이 잠에서 깨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냈는데 미스 하리에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카쉐르 할멈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녀는 없었는데 종종 그랬듯이 새벽부터 나간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말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레스트가 부엌에서 요리 접시를 가져오자 그는 그것들을 차게 만들려고 하녀에게 찬 물을 길어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는 5분 후에 우물이 말랐다면서 돌아왔습니다. 둘의 박줄을 전부 내려 들통이 바닥에 닿았지만 빈 것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으로 르카쉐르 할멈이 직접 가본 후에 우물 속에 예사롭지 않은 무엇인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다 잘 분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우물가에서 몸을 구부렸는데 어렴풋이 하얀 물체를 알아보고 줄 끝에 칸델라를 달아 내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돌 안쪽 벽에서 춤을 추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갔는데 칸델라는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한 이상하고 분간하기 어려운 어떤 알 수 없는 덩어리 위에서 멎었습니다. 사피르가 소리쳤습니다. 말이에요. 말굽이 보여요. 지난밤에 목장에서 도망쳐 나와 여기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뼛속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금 사람의 발을 기어서 쳐들려 있는 다리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몸 전체와 다른 다리는 물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칸델라 불빛이 그 구두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예요. 그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미스 하리에트예요. 르카쉐르 할멈과 셀레스트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뛰어 달아났는데 그는 죽은 사람의 인양 작업을 위해 하인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도르레의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내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쪽 다리로 그는 두 발을 함께 동여매고는 잡아당기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가엾고 순결한 처녀를 발목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얼굴은 까매지고 찢겨져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무서웠고 긴 회색 머리는 완전히 매듭이 풀어져 있었으며 물에 흥건히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양간지기와 함께 시체를 옮긴 후 그녀의 몸단장을 했는데 그가 얼굴을 씻겨주다 손가락이 스쳐 한쪽 눈이 조금 벌어졌을 때 눈은 창백한 시선으로 차디찬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그밖에 없어서 그가 관례의 격식을 수행해야만 했는데 주머니 속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에는 그녀가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이 마을의 매장에 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생각이 내 가슴에 재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닐까? 그날 저녁 무렵에는 이웃의 수다스러운 여자들이 고인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녀 곁에 나 혼자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온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나는 촛불 밑에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불쌍한 여자,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애처롭게 죽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곳에 친구들을, 친척들을 남겨두었을까?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의 일생은 어땠을까? 마치 집에서 쫓겨난 개처럼 길을 잃고 헤매면서 그렇게 혼자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볼품없는 육체 속에는 평생 동안 수치스러운 결점처럼 지니고 있었을 이 육체 속에는 모든 감정과 사랑을 그녀에게서 멀리 쫓아내왔던 우스꽝스러운 외양인 이 육체 속에는 어떤 고통과 절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가혹한 자연의 영원한 부당함이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이 그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과 자기의 비참함의 보상을 다른 곳에서 바랬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그녀는 이제 부패되어 갈 것이고 이번에는 식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두운 우물 밑바닥에서 소멸되어 버려 그녀는 이제 괴롭지 않으며 자기의 생명을 그녀가 도단하게 할 다른 생명들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새벽임을 알려주는 한 줄기 붉은 햇살이 침대에까지 스며 들어와 시트와 두 손 위에 빛의 줄무늬를 만들었는데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열어 덧쳤고 차디찬 시체 위로 몸을 굽혀 흉해진 얼굴을 두 손으로 붙들고
천천히 무서움도 불쾌함도 없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입술에 키스를, 긴 키스를 했습니다. 레옹슈날은 입을 다물었다. 여자들은 울고 있었다. 마부석에서는 에트라유 백작이 연방코를 풀었다. 마부만이 졸고 있었다. 그리고 말들은 이제 채찍을 느끼지 않게 되어서 걸음을 늦추고 무기력하게 마차를 끌고 있었다. 그래서 대형 사륜 마차는 마치 슬픔을 실은 듯이 갑자기 무거워져 이제는 간신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기 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이야기인 노끈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미스 아리에트. 모파상의 미스 아리에트는 시골 마을에 그림을 그리러 온 젊은 화가를 사랑하게 된 노처녀 미스 아리에트의 가슴 아픈 순정 이야기입니다. 의자 고치는 여자와 함께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여자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젊은 화가를 사랑하게 된 노처녀의 가슴 아픈 순정 미스 하리에트였습니다. 문득 김광석의 노래 불행아가 떠올라 가사 중 한 구절로 마지막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리 저 거리 헤매이다 잠자리는 어느 곳일까? 지팡이 짚고 절룩거려도 어디엔 늘 이끌리리까? 그리운 부모 형제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